자, 12장을 보시죠. 자지소시는 재라고 읽어요. 재. 재, 전, 질, 이러시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자께서 삼가하셨던 것은 재는 재계예요. 목욕 재계. 재계하는 일과 전쟁과 그다음에 질병 이러시더라. 이거면 그 천지를 이게 온 세계를 다스리는 대원칙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재계라는 것은 상제와 만나기 위한 절차예요. 그죠? 그리고 전쟁은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씩의 목숨이 걸린 문제고, 질병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엄청난 인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고 보면 결국에 재계라는 것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죠? 밑에 두 가지는 이두 번째 전쟁은 인간끼리 만들어내는 재앙이고, 마지막에 질병은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 번에 다 본의 아니게 다 걸려서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자님이 철저하게 인본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재지 위언은 재야니. 앞에 재자는 아이라고 읽고요. 밑에 재자는 어이라고 읽어요. 재지 위언은 재계가 말된 것은, 즉 재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재야니. 재자는 가지런할 재자예요. 흩어진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장제이 제기 사려지 불제자 하여 이 교어 신명나라.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제기 사려지 불제. 사지 불제, 려지 불제. 그죠? 생각하는 생각들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하여 이 교어 신명나라. 신명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사길교자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술 있지요, 술. 술을 교신지물이라고 해요. 신자는 귀신 신자예요. 귀신과 사귀는 물체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것 다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지지 여 불와 신지 향여 불향이 개결어 차요. 이 재계라는 것은 성지지불지. 성이라는 것은 성의예요. 참이에요. 참됨이 지극한 것. 참됨의 지극과 지극지 못한 것. 그죠? 아니면 정성이 지극한 것과 지극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신지 향불향, 귀신이 향, 우리 흠향이라고 하지요. 흠향을 하시는지 흠향치 못하는지 그것이 개결어 차요. 다이 자리에서 결판이 나요. 그지요? 재계를 하느냐 못하느냐. 오늘날에는 재계라는 게 그거지요. 저는 어려서 많이 봤는데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는 되게 어머니는 집안을 구석구석 미리부터 이렇게 싹 하시고, 아버지는 마당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싹 씻어리를 하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발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그 재계의 일편이었던 것 같아요. 전즉, 중지사생과 국지존망이 개헌하고, 전쟁인즉, 중지사생, 많은 사람들의 죽고 삶과, 국지존망, 나라의 존과 망, 그죠? 나라가 망하느냐 보존되느냐 이것들이 개헌,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전쟁에. 질은 우 오신지 소이 사생존망자니 질병은 또내이 몸이 죽고 사는 살고 보존되고 망하는 바가 매여 있어요. 그러니 개 불가이 붉은 나라. 이세 가지 조항이 다
삼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자지, 소, 신 이렇게 했죠. 삼갈 신자를 썼는데, 여기는 개, 불가이, 불근야라. 삼갈 근자를 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휘법이라는 게 있어요. 휘법이 뭐지요? 우리 저, 나중에 우리 김선생님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라면 무슨 자, 무슨 자 그러지요. 그게 바로 휘법이에요. 꺼릴 휘자인데, 직접 그분의 이름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을 휘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주자가 그 송나라 때문이잖아요. 주나라, 주자, 그 송나라의 그 임금의 본명이 삼갈 신자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석에서 달 때는 삼갈 신자가 나오면 반드시 삼갈 근자로 썼어요. 그것은 우리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죠? 태조, 조선 태조의 본명이 뭐죠? 다 그렇게 하시나요? 이제 그게 이제 저하고 좀 다른 점인데, 우리 태조 이성계라는 분은 임금이 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되고, 이제 임금이 되시고 난 뒤에는 이름을 바꾸셨죠. 뭘로 바꾸셨던가요? 아침 단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에 있었던 우리 모든 선배들의 이글 속에는 아침 그 단자가 나오면 단이라고 안 읽고 아침 조라고 읽었습니다. 뜻이 같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한 나라의 시조, 국조죠. 이게 국조의 그 함자를 휘했다 해서 그 휘법인데요. 조선 사이에서는 전부 그래서 그 대학에 보면은 그 일단의 활연관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용이 나오나? 대학에 나오나? 일단의 활연관통이라. 어느 아침 그 화련이 관통했다. 이치를 다 깨달았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다 일단이라고 못 읽고 일조의 화련관통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똑같은 글자가 있어도 그 자리를 읽을 때 단이라고 안 읽고 일조라고 읽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구 할때 구있지요. 구. 그게 바로 이제 공자님의 본명의 구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언덕 그 부자를 더 붙여서 대구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도 다 휘법이에요. 윤씨왈 부자 무소 불근이로되 윤씨가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삼가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되 제자 기이기 대자이라. 이 제자들이 논어에 정리해놓은 것을 기라고 하죠. 기록해놓기를 그큰 것을 기록해 놓았을 뿐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제일 조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름 지어지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지소신은 제천칠이러시다. 제지위여는 제야니 장채이 제기사려지 불제자야 이교신명야람 성지지여 불지와신지향여 불향이 개결어차요 천즉 충지사생과 국지존망이 개언하고 지른 오신지 소이사생 존망자니 개불가이 불근야람 윤씨왈 부자 무소 불근이로되 제자의 기기 태자이람.